네, 이번 주에 놓쳐서는 안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 창업 기업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창경궁으로의 초대, 또 우리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이 전국 8도의 맛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황금 맞춤판. 또 생활 속 궁금증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판도사 2.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창경궁으로의 초대. 이번 주에는 어떤 방송이 소개될까요? 네, 이번 주 창경궁으로의 초대 창조 경제타운 편에서는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개발한 창업 기업을 찾아갑니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정보들은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또 쉽게 복제되는 특성이 있어서 온라인상에 남긴 기록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웠다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 복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문을 연한 스타트 기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개발했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올린 정보에 타이머를 설정해서 파일의 소멸 시기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SNS나 블로그 등 매체에 올린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소멸 시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타이머 설정 기능이 뜨고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직접 정보의 소멸 시효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초기 아이디어 제안자인 교사 이경아 씨는 학교를 찾아온 졸업생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창경궁에서 만나보시죠. 네. 사실 요즘처럼 개인정보나 기록이 문제가 될때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디지털 에이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 창경궁 초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황금 나침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황금 나침반 이 제작팀은 경상북도의 별미를 찾아서 포항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 포항의 재래종 시금치, 포항초를 만날 수 있는데요. 포항초 시금치는 키가 작고 옆으로 약간 퍼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뿌리의 붉은 빛깔이 더 확연히 눈에 띕니다. 포항의 자연이 빚어낸 부추도 효자 작물인데요. 영양은 물론 맛 또한 일품입니다. 포항초로 만든 잡채와 포항초 된장국, 싱싱한 부추를 듬뿍 넣은 부추전은 포항의 맛깔스러운 먹거리들입니다. 제작진은 경북 영덕에도 갔는데요. 이곳에서는 꼼치를 만났습니다. 무와 다시마 등을 넣어 육수를 내고 큼직한 꼼치와 또 콩나물을 넣고 센 불에 끓여주면 시원한 국물에 연한 살이 매력적인 꼼칫국이 완성됩니다. 제철을 맞아 맛이 물오를 대로 오른 꼼칫국, 시선을 확 사로잡은 생김새만큼이나 맛 또한 일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황금 나침반 오미스코리아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 포항초를 포함해서 경북 사색 별미, 이번 황금 나침반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판도사.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요? 네, 스마트폰의 역기능과 또 순기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몰입을 하면은 사물을 보는 시야각이 좁아지고 또 청각도 재기능을 못합니다. 주변 인식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경적 소리도 잘못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것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또 충동조절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제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순기능으로는 메일을 바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또 출근길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앱으로 취미생활과 영어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는 등 장점도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판도사 2.0에서 만나보시죠. 네. 스마트폰의 장단점 자세히 알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판도사 2.0까지 이번 주 눈여겨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전해드렸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